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정두원 사찰 의혹, 경찰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사찰 의혹,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종익 씨 불법 사찰에 이어 국군 기무사령부도 민간인 사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사찰 논란 속의 기무사 요원이 한 학생을 고소했습니다. 사찰 테이프 영상을 강탈했다는 겁니다. 사찰 사건이 강도 사건으로 바뀌어버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그 내막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에 반발하며 두 명의 상임위원과 61명의 전문위원이 줄줄이 사퇴를 했습니다. 수십 년간 인권운동에 헌신해왔던 인권시민단체들이 인권은 사라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죽었다고 선언하고 나서고 급기야 인권상 수상자들이 상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62주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 인권위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또 정부의 눈치만 보고 동참해 주셨고 저희도 61명 꼭 말살하는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저희는 이 상장을 거부합니다. 그 상을 거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초점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상을 거부하시는데 수상 거부자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인권상 시상식이 열렸던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연 인권시민단체와 경찰이 대치한 곳은 다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앞이었습니다. 경찰! 인권의 인자도 모르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수상자들이 시상식장 대신 기자회견장을 찾아왔습니다. 왜 안 가셨어요? 상 주는 사람이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거부했습니다. 안 받으려고요. 안 받으려고? 네.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우승상 받기로 돼요. 전 인권 에세이 우수상 받는 거. 우수상? 네. 상 아깝지 않아요? 아까운 것도 있지만 지금 뭔가 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생각도 있고. 같은 시각. 길 건너편 호텔에선 예정대로 인권상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우리 위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던 그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병철 국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국권 말살하는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저희는 이 상장을 거부합니다. 결국 수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잔칫날인데 좀 상을 안 받으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상을 거부하시는데요. 어떤 지금 심정이세요? 받는 분이 훨씬 많잖아요. 받는 분이 훨씬 많다고요? 그럼 안 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글쎄 내가 그분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심정이십니까 지금? 인권에서 주는 상을 인권상을 거부하시는데 위원장 한 말씀 해주시죠. 같은 날 오후 3시 예정대로라면 현병철 위원장이 직접 시상에 나서야 했던 인권 에세이 시상식장엔 위원장 대신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시상식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 발언과 안 주시기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인권 정말 사랑하는데요. 안에 있는 인권에 대해서 무지하시고 몰상식한 분 한 분 때문에 차마 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상장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수상 거부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 상장을 거부하고 싶은데요. 약자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국가를 감시해야 할 위치에서 뭔가 공권력과 타협을 하고 있는 인권위는 그러니까 정말 본래 모습이 아니었다고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예, 인권위원
이 인권위원회가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린 학생들의 치기로만 보기엔 다들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상을 거부한 학생들 역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는 지난 7일 한 고등학생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쓴 글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고등학생인 나도 느낄 만한 인권 감수성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이 세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인권을 지금 현병철이라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끝도 없이 밑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혹시 김은총 학생 아십니까? 그 이번에 대상 받은 학생 김은총 학생 모르세요? 그 김은총 학생이 그 자기 성명서에다가 위원장님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장님. 김은총이라는 학생은 그 인권위가 지금 상을 줄 자격조차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글을 보셨습니까?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 수장으로 임명된 것은 작년 7월. 생활 밀착형 인권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혀왔던 그는 최근 논란이 됐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이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치인까지 사찰을 하고요. 뭐 저는 이런 그 사찰이라고 하는 문제는 고문 못지않게 중요한 인권 침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조사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다면 인권위원회가 이것은 권고해야 됩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걸 자꾸 회피하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그거른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인권위원회가 뭐 하려고 있는 기관인가, 우리가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여기 왜 있나.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태도들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용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 포함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용산 참사.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거울 당시에도 인권위 차원의 의견 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는 등 논의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갑자기 막 위원들이 말이 오가는 사이에 위원장이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의사봉을 탁 치는 거예요. 세 번을 딱 치고 일어나면서 뭐 독재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회의장은. 위원장님께서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 의견은 안건 상정 자체를 방해했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사무처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최경숙 위원이 용산 참사 관련해서 안건 상정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라.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정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지시를 한 바 없으시고요. 네네. 안건 심의나 의결은 저는 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따로 지시를 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 제61조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다 하는 이런 일방적인 주장도 있고 독립기구인 하나 행정부에 속하는 그런 것다. 전제에 후제에 우리 위원장께서는 어떤 견해입니까? 법적으로는 후자죠. 네? 법률적으로는 지금 후자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은 후자인데 본인은 어떻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자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현병철 위원장은 모르고 있다. 다수의 상임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등 인권위 내부에서도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위원장님 사퇴하셔야 돼요. 위원장의 어떤 거취 문제에 대한 것도 이제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표현된다기보다 위원회가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수장으로서 위원장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은 있죠. 이에 대해 위원장은 계속되는 비판과 사퇴 요구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하여 입장 및 해명자를 통하여 소상히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상 거부하시는데 이게 몇 단체나 몇 개인분이 지금 거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참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저렇게 저희들이 시상도 했고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한 분이 거절하셨는데 그분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겠어요. 그 이번에 그 고등학생도 고등학생도 수상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네, 됐습니다. 네, 됐어요. 그만하시죠. 현 위원장 취임 1년 만에 논란의 정점에 선 국가인권위원회. 사태 해결을 위한 현병철 위원장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구로 법이 정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 취지를 되새겨 우리 사회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는 기구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 그 안엔 무슨 내용이 찍혀 있을까? 우린 화면에 찍힌 장소를 찾아서 영상의 내용을 재구성해 보기로 했다. 이곳은 평택 역앞. 카메라는 여기에 서서 역앞 광장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날 평택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09년 8월 5일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민주노총 집회가 이곳에서 열렸다. 한 젊은 남성이 집회 현장을 몰래 촬영했다. 행동 거지를 수상히 여긴 시위 참가자들은 강압적으로 그의 소지품을 빼앗았다. 이 남성은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신모 대위였다. 신 대위가 가지고 있던 테이프과 수첩에는 26명의 민간인을 약 7개월 동안 미행한 행적이 빼곡히 기록돼 있었다. 수전증 걸렸나요? 또 누구 기다리는 것 같아. 서부장님 저희 버스 탈 것 같은데 안에서 내 안 피나 봐요. 얼굴이 확실하게 딱 안 나와서. 민주노동당이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시위 현장에서 입수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신모 대위의 수첩과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확인 중이던 자료입니다. 기무사 소속 신대위는 자신의 소지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정희 의원이 입수한 증거물은 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문제 영상을 두고 여야 의원 간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저기 저 나와 있는 저 사람들이 바로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는 화면이 촬영이 돼 있습니다. 왜 기무사 직원이 민간인을 촬영합니까? 우리 사회에 친북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기무사 불법 사찰 문제가 그런 겁니다. 소위 군이 말이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백주에 태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 일주일 후 신대위는 한 학생을 고소했다. 평택역 집회 현장에 참가했던 대학생 안중현 군.
폭력을 사용해 소지품을 강탈하고 기무사 소속 군인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폭로 석 달 후 그는 구속 기소됐다. 안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죄명은 강도 상해. 평택역 앞 시위 현장에서 기무사 요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무사 요원은 시위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을 고소했습니다. 강도 상해죄인데요. 1심 재판부는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고 2심에선 강도 부분은 기각했지만 상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사건인가 아니면 강도 사건인가 김정우 PD가 그날의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은 기각됐고 강도 상해는 유죄. 갑자기 머릿속에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죠. 이게 저는 이제 거꾸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강도상해죄는 무죄가 되고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유죄가 뭐 그게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고 억지로 판단을 해버리면 공무집행방해는 인정을 하는 해서 징역형이 나오는 이것을 예상 가상을 해보긴 했지만 실제로 그 사건에서 그런 증거 확보 행위를 강도로 판단할 거라고선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민노당과 기무사의 불법 사찰 공방은 안중현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면으로 바뀌었다. 법정에선 진실을 다투는 공방이 이어졌다. 증인은 평택역 앞 광장에 가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팀장의 지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장병이 휴가 중에 있는데 그 인원이 평택역 집회 시위에 참가할 수 있으니 그곳에 가서 증거 수집을 하고 예방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평택역에 갔습니다. 지난해 노동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쌍용자동차 사태. 2009년 8월 5일 점거 농성 중인 도장 공장에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했다. 가족대책위원회 천막이 철거되는 등 해고 노동자와 사측 간의 몸싸움이 치열했다. 오후 3시 쫓겨난 시민단체와 대학생, 해고자의 가족대책위원 등이 평택역 앞에 모였다. 안 씨도 집회에 참가했다. 그 현장을 기무사 신대위와 동료 수사관들이 촬영하고 있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시위 참가자들이 다가왔다. 누가 지켜봐서 이상하다. 그만 촬영을 하고 나와라라고 하여 평택역 옆 부근의 슈퍼 옆 수정다방 건물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남자 한 명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복도 안으로 시위대 10여 명이 오더니 저희를 감싸버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신대위는 소지품을 빼앗겼다. 제가 육군이고 신대이다. 군 장병과 관련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증인이 위와 같이 신분을 밝히자 시위대에서는 뭐라고 하였나요? 이 새끼 기무사다라고 하면서 주변의 많은 인원들이 주먹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피고인도 증인을 때리는 것에 가담하였나요? 제 왼쪽 팔을 계속 꺾고 있었고 시위대 집회 인원들의 주먹과 발이 날라오면서 피고인도 제 어깨를 가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 씨는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한다. 피고인은 당시 시위대가 몰려있는 장소에 어느 정도 동안 머물렀는가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 3분 정도 머물면서 신대위와 기억나지 않은 어떤 사람이랑 옥신각신하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피해자 신대위가 시위대에 둘러싸여 소리가 들릴 당시 피고인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요? 집회 현장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당시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것은 맞지만 안 씨는 신대비를 때린 적도 소지품을 강탈한 적도 없다고 했다. 별거 아니라고 엄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래요. 상관없는 일이래. 너 빨리 조서. 네가 그럼 혐의가 없으면 빨리 가서 조사받으라고. 조사받고 혐의 벗어야 될 거 아니냐고. 신대위와 동료 수사관의 진술이 정확히 일치했고 기억을 토대로 만든 몽타주도 안중현과 부합하며 대질신문에서도 두 수사관이 안중현을 지목했다. 그리고 구속이 결정됐다.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재범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에 너무 의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폭행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0%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대위와 다르게 주장하는 진술도 있었다. 그 일이 일어났던 데가 일이 일어났던 데랑 그리고 중혁 오빠랑 저랑 있던 데랑 한 3미터 정도 차이 나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그 뒤에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 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저랑 현선이랑 여기 있었어요. 다 가보세요. 현선이랑 네. 저랑 여기에 있었어요. 같이 갔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중현 오빠가 저기 있는 거예요. 끝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고 얘는 이 현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현장으로 가고? 네. 그래서 현선이는 제가 여기 있는 줄 아는 거고 저랑 오빠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중현 오빠가 잡고 있지 않았던 건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잡고 있던 사람들이 뭐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팔을 잡고 있었어요. 양팔을 누가 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팔을 더 세게 잡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잡고서는 계속 왜 찍고 있냐라고 계속 물었고 누구길래 우리를 찍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계속 나는 민간인이다라고만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나 찍지 않았다. 그냥 주위 사람들을 찍고 그냥 주변을 찍고 싶다 막 이런 식이었는데 캠코더도 있었고 그 가방 속에는 뭐 핸드폰이 있었고 그렇게 막 잡고서는 그 사람은 막 발버둥 치니까 그 제압하려고 잡고서는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중현 오빠는 그 사진을 봐도 모르겠고 그 자리에 있었던 기억이 전혀 없어요. 신대휘가 안중현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왼쪽 팔을 꺾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기억을 하는가요? 왼쪽은 너무 세게 잡아서 팔이 부러지는 줄 알았기 때문에 얼굴을 수시로 쳐다보고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왼쪽 팔이 부러질 정도로 꺾었던 피고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꺾으면 부러진다는 정도의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법정 증거로 채택된 진료 기록부에는 왼팔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당시 신대위를 진찰한 의사를 직접 만나보았다. 상해, yesterday 네. 뒷목을 조이고 주먹으로 맞음, 좌측 허리 통증, 네. 두통, 경부동통, 요통, 그다음 좌측, 그다음 현기증. 사진은 괜찮았음. 그래서 목이 많이 아프다 그래서 목에 물리치료 하셨고 약 처방을 받아갖고. 주사 진통 소염제 주사 한 대 맞고 진단서 떼어왔습니다. 네. 익스트리미티 프리. 그걸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익스트리미티 프리. 이 사진은 괜찮았다. 프리라고 한 거는 무슨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이상이 없다는 것은 이상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면 보통 이렇게 물어보고 괜찮다 그러면 프리라고 씁니다. 위 진술인들을 토대로 변호인들은 안중현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 모두 정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결국 진술의 신빙성에서 신대위 측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 판결이었다. 안중현은 이미 1년 수감 생활을 했다. 대학생들 공부만 해야지. 학생인 애들도 당장 경찰하는 사람 나쁜 사람 잡고 학생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사회가 잘 살도록 하지.
학생이 데모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하여튼 그런 거 난 싫어했어요.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고 이제 나는 뭐 그 남자니까 뭐 그런 일이 하려면 먹고 살라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뭔지 이 사람 맨날 빈질빈질해가 약을 내놓는데 맨날 부탁해 자꾸 불면증까지 억울하니까 잠이 안 와요. 애가 들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잠이 와요? 그러니까 집에 누구 하나 사람 없으면 집 자체가 풍신받아 살란다는 게 그런 데인가 봐. 나도 일하다 보면 신경이 쓰여서 뭐다 어디서 분도 올라가면 제 깜빡 입고 딴 생각하다가 막 떨어지려고 그러더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도 안 했는데 아우 또 3년 6개월은 그거는 뭐 진짜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하지도 않아 내려갔다가 그런 이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자꾸 또 벌려야 되겠더라고요. 알려야 되겠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지난 11월 18일 항소심 선고가 있던 날 안 씨가 구속되고 꼬박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김우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재차 강조해왔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은 것은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대학생 안중현 씨뿐이었다.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다음 아닙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다르게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강도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판결은 상당히 좋은 판결입니다. 네, 판결은 예, 저도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도가 빠진 것은 예, 굉장한 1심을 그대로 판단합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강도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폭행 및 상해에 대해서는 혐의가 풀리지 않았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안중현은 석방됐다. 1년 동안의 수감 생활 끝에 평범한 중현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 중현아. 법원은 침대 위에 테이블 빼앗은 부분에 대해서 강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 씨가 침대 위를 폭행한 혐의는 아직 남아 있다. 안 씨는 여전히 침대 위에 팔을 잡은 적도 없고 폭행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많이 생각했어. 왜 하필 나를 지목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한 명만 딱 이렇게 찝혀가지고 고소를 했는지. 네, 김종호 PD. 판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강도 상해죄인데 1심에서는 강도죄 부분이 인정이 됐고 2심에서는 기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강도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불법 영득 의사입니다. 즉, 내가 사적으로 남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2심에서는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한 행위라고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강도 부분은 기각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무사에서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공무집행 중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서 공이 기각을 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근거하여 수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즉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8월 5일 신대위는 왜 평택역 앞에 갔을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장병이 불법 집회에 참가하는지 예방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신대위가 촬영한 영상을 보자. 그런데 신대위가 반복적으로 줌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혹시 이 사람을 찍으려던 것은 아닐까? 이날 국민 기무사가 군인만을 대상으로 사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간인을 했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저희 15시 정도에 도착했을 때 우리 요원들이 그런 내용이 있는지 체득하고 있는 거의 5분 정도에 이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군인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촬영한 적 없습니다. 동영상 화면에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 왜 찍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찍은 건 아니고요. 그 당시 바로 저희들이 거의 5분도 안 돼서 인원들이 20명이 되는 그 젊은이 들어와서 우리 요원을 시위대 중앙으로 데려가서 구타를 하면서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고 군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동영상 화면에 보면 이 예.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찍었다는 게 밝혀지거든요. 그렇죠? 이 신모 대위가 예. 그러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죠? 그때 한 면을 보시면은 어떤 특정인을 해서 찍은 사진은 없다고 봅니다. 이 민노당 당직자가 촬영된 것은 우연일까? 그런데 이 사람은 신대위가 촬영하던 영상 가운데 8월 5일 평택역 집회 이전에도 등장한다. 그를 만났다. 현재 금속노조에서 노동자 정리해고 관련 일을 맡고 있다. 하루 여기까지 되고 거의 그 제가 나가 차가 들어가고 나가면 출입구. 내가 이제 출입 차를 안 탈 때는 출입 바로 나가는 통로를 계속 이제 주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24분 분량의 동영상 속에는 그의 동선이 그대로 찍혀 있다. 촬영은 주로 차 안에서 이루어진다. 미행은 집부터 시작된다. 24시간 집 주변을 촬영하고 영상 중간에 촬영하는 이의 모습도 등장한다. 밤까지 집 근처를 지켜보다가 주차돼 있는 부인의 차를 촬영하기도 했다. 너무 가까워서 계속 찍히고 있어. 그가 교섭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장도 빼놓지 않았다. 이게 다 동선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주로 움직이던 동선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고. 아 여기. 여기에 이제 제가 있어요. 신대위가 가지고 있던 영상은 20여 분. 8월 5일 촬영한 30초 정도만 자신이 촬영한 것이고 그 이전의 영상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그 많은 인원 중에 기무사에서 사찰하고 있던 이 캠코더 줌 기능으로 촬영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인은 배수사관이 가리킨 위치에 줌 기능으로 촬영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빼앗긴 캠코더 테이프에 촬영된 사진 중 8월 5일에 증인이 촬영한 것 외에 이전에 찍은 것도 증인이 촬영한 것인가요? 모릅니다. 동영상은 법정에서 처음 본 것입니다. 캠코더 테이프, 메모리 칩은 인접팀에서 빌렸습니다. 기무사 일행은 2명 이상, 많게는 4명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듯했다. 소부장님, 저 버스 탈 것 같은데. 예? 예. 예. 나오는 맞냐? 예, 맞습니다. 차를 달려고 그런 모양인데. 예. 아, 저 버스 타게 되면 버스 타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점 차. 예. 쫓아야 예. 되니까. 예, 나왔어요. 예. 지금 좀 예. 기무사는 엄씨도 촬영했다.
그 역시 민노당 당원.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우사는 엄 씨의 아내도 촬영했다. 민노당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들이 많이 등장했다. 신대위의 소지품 가운데에는 민주노동당의 주간 일정표도 있었다. 경기도 일정, 수첩하고 동영상하고 다 연결시켜 보면 뭐냐면 금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또 집중돼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일정을 중심으로 하되 그 사찰팀에서 생각하는 사찰 대상자가 주댁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망라해 놓은 게 아닌가. 8월 5일 신대위가 평택역에 간 이유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 8명을 예방 감시하기 위해서 갔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장병 8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것은 신모 씨. 심 씨가 휴가 중에 모교인 부경대를 방문했고 부경대 학생들이 평택 집회에 참가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므로 심 씨가 평택 집회에 참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 씨는 8월 5일 평택역 집회에 갔을까? 신대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장병인 심 씨를 감시하기 위해서 평택역에 간 것일까? 그때 밖에 이제 휴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간 거였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집회가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고, 나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휴가 나왔을 때 뭐 집회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심 씨는 김우사가 자신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왜 평택에 와야 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사람들이 저를 미행을 하고 있었고 핸드폰이랑 뭐 이메일, 우편물을 다 검사를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가 부산에 있었다는 걸 오히려 더 잘 알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만 좀 저보고 오히려 돌아다니라고, 따라다니기 힘들다고 그렇게도 말을 했거든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말을 했죠. 당신들이 내 뒤를 그렇게 쫓아다녔으면 더 잘 알지 않냐. 김우사는 부경대 평택집회 참석 여부를 민간 수사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았다고 했다.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로부터 부경대 학생들이 평택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8월 5일 당일 휴가 중인 심일병을 포함한 8명의 장병들의 신원 파악을 한 바 위 8명의 국법법 위반 장병들이 평택역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 2009년 8월 5일 평택역 집회와 신모 씨의 신원, 김우사의 진술을 모두 상세히 설명하고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저희들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청사 씨의 뭐 부경대 학생들 뭐 파악한다거나 이런 행위도 없다는 말씀? 예,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분들은 그런 사항 자체가 없으니까. 평택 집회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르십니까? 예,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 걸 하면은 안 되죠. 근데 분명히 김무사에서는 이렇게 그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은 김무사에 누가 그래 했는지 가르쳐 주시면은 저도 저희들도 한번 김무사에다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무사라 하는 거는 김무사에서 수사하는 범위가 있고 할 건데 그 어떻게 경찰을 갖다가 그 뭐 핑계 대가지고 가게가 누가 뭐 목에 타면 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또 잡다하지만은 이거는 그거하고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신대위의 수첩에는 민간인들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사람한테 저희가 뭘 묻고 그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측방에서 받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수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21시 20분에 출발했다는 게 이게 첩보 기관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9시 20분. 그러나 이런 저희가 장관님께서 여기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잘 모르신다면서요. 아니 잘은 모르는데 제가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인을 사찰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걸 구속을 할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없습니다. 김우사법을 어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협조를 해서 받은 내용을 협조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만드시지 마십시오. 김우사의 취재를 요청했다.
신대비가 촬영한 8월 5일 평택역 집회의 영상과 그 이전의 영상에 같은 민노당 당직자가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다. 이거는 잘 읽어보셨어요, 선생님? 근데 공문을? 예. 예. 해당 공신 쪽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검토를 하고 예. 관련된 아마 답을 실제로 송부를 했는 거 아니고 그건 좀 확인. 예. 그 윤소령님은 저희가 좀 만나뵐 수는 없나요? 윤소령님이요? 아,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들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아, 예. 예, 저희가 그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예. 제가 뭐 답을 했으니 내용 알지도 못하고 답을 제가 해드릴 수 없고. 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한 자락을 깔고 있어요. 경찰하고 공조는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한다고요. 네. 민간인을 무분별하게 사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 나름 이제 법적인 틀에 꽤 맞추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을 알 수 없는 하여튼 군인이 등장하는 거고 네. 또 내용을 알 수 없는 공안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사찰 의혹에 대해서 물었다. 만약에 군인이 예. 민간을 사찰할 필요도 없고 예. 저는 취임에서부터 끝까지 예. 법에 의해서 하라 그랬고 예. 기무사 어떤 사람도 지금 붙들고 예. 법을 어기는 사람이 따라가면은 나보라 그래요. 그건 책임지죠. 예. 취재 요청에 대해서 기무사가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 신대위 진술 중에서 의문을 제시한 2009년 8월 5일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평택역 집회에 대한 수사활동 경위 등에 대해서는 이미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을 하였고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밝히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군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정례 대면 보고가 부활했다. 매달 한 차례씩 군내 첩보와 군 안팎의 여론을 전달한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법에 법규에 의한 절차적인 보고를 뛰어넘으면은 그야말로 국방부 장관의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막바로 대변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의 지휘 체계가 여기 서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들이 각 정부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경찰, 국정원, 기무사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뭐 청와대도 막 드러났던 거, 국무총리실도 뭐 이런 나왔던 뭐 국민들은 일종의 그 사찰공화국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누군가 감시되더라. 또는 내가 감시될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자기 내부 검열 장치를 계속 가동해서 그것 자체가 현재는 상당한 사찰과 감시 이런 것이 내면화되는 한국 사회가 이런 과정이 된 것 같아요.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완전 새로운 제일 최근 소리네요. 그렇죠. 본인한테도 이렇게 오나요? 네, 원래 선고를 하면 이렇게 오더라고요. 선고도 이렇게.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지난 후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 씨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기무사 소속 신대위는 소령으로 진급했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가? 국군 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주장의 증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24분 분량의 테이프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11명이 등장하고 수첩과 메모리 카드에도 민간인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국군 기무사령부는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당당한 군 당국자의 태도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 온갖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대상임을 이 정부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